자, 노란색은 김일환 선수 5시고요. 흰색은 장영석 선수 11시입니다. 이제 교전이 좀 벌어졌을 때는 색을 좀 구별하시기 조금 이제 힘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노란색과 흰색 각각 5시와 11시에 김윤환 선수와 장영석 선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칸에서는 송병구 선수와 이성호 선수가 먼저 가 있는 상황이고, KTF 매직앤스는 이제 어제 이영호 선수가 가서 이제 한 명을 채웠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도 충분한 자극이 됐을 테고, 또 팀 내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테란 유저가 있다라는 것은 김윤환 선수의 실력 상승과 이런 모든 부분에도 또 좋게 작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즌보다 김윤환 선수의 이 MSL 진출에 전망이 좀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윤환 선수가 MSL의 공팀에서 시즌3 본선에 갈 경우에는 2년 7개월 만에, 데뷔한 지 2년 7개월 만에 MSL 리거에 드디어 등극하게 됩니다. 네. 김윤환 선수가 잘한다. 정말 잘한다. 연습 때, 숙소에서 연습할 때, 이때만큼은 최고다. 특히 A급, S급 테란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지 꽤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송 무대 때는 그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좀 긴장을 지나치게 한 나머지 하지 않던 실수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몇 달 전부터, 한 뭐 올해 초쯤부터였을 겁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100% 완벽한 그 연습 때 김윤환 실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는, 조금씩 그것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가 오늘 좋은 경기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구석. 걸렸습니다. 아, 좋네요. 김윤환. 예. 감각이 이거 좋은데요. 예. 확실히 예, 몬테오레도. 이거 H12 때려야죠. 아, 예, 또. 예, 때릴 만한 범위에 지금 들어오질 않아 가지고. 왼쪽에 있었는데 그 순간은 잠깐 딴짓을 했었어요. 예. 자, 지금 저렇게 다른 거 하고 있었네요. 예. 그때만 하고 결국에 완성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발견했다라는 것. 구석에 있는 것. 김윤환 선수의 최근 경기 10경기를 역순으로 따져봤을 때 테란전이 가장 향상되고 있는 모습이, 물론 중간에 2패가 있긴 합니다만. 네, 테란전은 원래 잘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5연승까지도 프로리그 내에서 달린 바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김윤환 선수는 프로리그 내에서 팀 내에 강민 선수 다음으로 승수가 많은 선수예요.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아주 좋은 경기들 해내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영호 선수보다는 팀 내에 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승수를 많이 쌓아줬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는 김윤환 선수도 이영호 선수만큼이나 개인전에서 주목받고 싶은 그런 그 욕심도 참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페이스가 좋았을 때 이 개인 리그에 올라와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통해서 이 서바이벌 리그에서 탈락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는 본선 가서 풀어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실랑이 좀 벌어진 상황이고, 패터리 올라가고 있는 김윤환 선수, 베럭스가 진입하고 있는 장영석 선수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준비해온 뭔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지금 맞춰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영석 선수의 전진 베럭스의 의미도 그렇고, 김윤환 선수가 베럭스와 리파이너를 올리는 시기, 그것도 사실 정상적인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 하려고 했었다가 바꾼 거예요. 그리고 투팩터리. 예. 여기는 커맨드. 김윤환 선수는 커맨드 센터, 장영석 선수는 투팩터리 선택. 넘어가는 시도 김윤환 선수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운 없으면 지어져 버리겠는데요. 자자자 올라. 계속 좌우로만 되게 힘들겠는데. 그래서 잠깐 위치 바꿔서. 자, 지금. 진짜 다 지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 바닥에 돌아갈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와서 투 팩트리 상태라는 걸 확인합니다. 김윤환 선수는. 그리고 머신샵이 열심히 펌프질하고 있다라는 거. 네. 투팩트리 맞춥니다. 하지만 커맨드 먼트죠. 그렇죠. 벌처 생산. 장용석 선수는 커맨드 없이 투팩토리인데, 김윤환 네. 선수는 커맨드 있고 투팩토리. 이렇게 되면 김윤환 선수가 일단 장용석 선수의 공격을, 만약 공격을 시도한다면 그것을 한 번만 막아내면 확실히 김윤환 선수의 페이스로 갈 수 있죠. 네. 실제로 지금 상황상
장용석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윤환 선수가 무난하게 막아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장용석의 선택이 무엇인가가, 과연 그게 무엇인가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카드를 더 준비하는 게 김윤환 선수인데요? 다 있어요. 지금 네. 그 투팩토리에다가 스타포트의 아머리까지 있습니다. 상대방의 네. 어떤 패턴의 공격이든 좀 테크니컬하게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장용석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는 투팩에서, 아, 이게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요! 막 비비적 하다가, 내려야 SCB가 그 아래를 확보하고 있었으면 일단은 베럭스 치우게끔은 베럭스가 네. 당장 그 자리에 못 앉게끔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래도 장용석 선수 상대방의 확장 범위 내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예, 한번 이렇게 신경 쓰게 한 이후에 출발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뚝심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만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장용석 선수가 노리고 있는 것은 그 베럭스로 시야발 성공을 가하는 뒤에서 예예 예.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근데 예. 지금 테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인베서입니다. 마인베서 테크 절차 그리고 당 넘어 상대방이 벌차에 마인업까지 하고 그다음에 테크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시즈모드 개발이니까. 골리앗 충원이 약간 늦는다고 판단했을 때 레이스 한 개 뽑아가지고 탱크 잡으면은 드랍십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자리를 못 잡았어요. 장용석 선수가 그 당장 넘어야 자리를 못 아직까지는. 예, 저 담정 너머에 이제 시즈 모드 개발 될 테고 게다가 탱크 숫자는 어쨌든 김윤환 선수보다 장용석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자리는 잡을 수 있죠. 바로 그 타이밍을 예, 마인 떨구기, 예, 마인 대방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들어왔어. 네. 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탱크들입니다. 자 드랍시 다리 내리고 다시 내리고 있는. 김윤환 선수. 차라리 드랍십보다 레이스를 먼저 한 기 생산을 해서 탱크 쪽 자리 잡기 좀 힘들게끔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병력 계속 모아서 레이스 한 기 이후에 드랍십을 뽑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아직까지 확장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장용석 선수입니다. 아예 딴들이 이상하네요. 예. 세터로. 장용석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소개 성과는 지금 거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탱크는 수비 병력 쪽으로 놓고 확장 지역을 이제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예, 김윤환 선수가 어쨌든 투팩토리 상태였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아머리도 지었고 스타포트에 뭐 애동까지 붙이고 드랍시까지 행간하는 그런 맞나요? 스탱크 하나. 자, 드랍시 들어오고 있고. 미네랄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병력이 다 회군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게 딱히 효과를 볼 만한 지역이 없고요. 그리고 장용석 선수 유닛만 계속 모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확장 지역을 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동시 두 군데 하나 더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김윤환 선수는 사실 왼쪽 편. 네. 딱 나왔고요. 좋아요. 장용석 선수가 좀만 더 무빙샷에 신경을 썼으면 지금 되게 위험할 뻔했어요. 예. 자, 잡고 가야죠. 그렇죠. 요것만 딱 잡고. 그렇죠. 예. 레이스 왔네요. 자, 코멘트 센터 짓다가 말았고요. 베럭스는 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뚫어내야 되는 입장에. 예. 확장 하나를 제 타이밍에 못 돌렸기 때문에 어차피 예, 확장 싸움에 확장 하나는 이미 커맨드 센터는 지어놨고 그리고 예. 상대방도 확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장 싸움으로 끌고 가면서 커맨드 하나를 더 짓는 예, 이런 김윤환 선수의 판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초반에 공세에서 장용석 선수가 조금 더 이득 본 것은 낮아요. 상대방의 확장 의도를 완벽하게 무시해버렸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드랍시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나 혹시? 지금 드랍시 활용은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괜히 예, 진짜 한번 찔러볼까 이런 생각 하다가는 지금 큰 코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장용석 선수도 김윤환 선수가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한번 띄우고 다른 지역에 이상하고 그러는 동안에 확장 하나를 더 시도한다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예.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장용석 선수도 그냥 과감하게 확장 하나 더 가져가면서 예. 그냥 운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게 가장 좋지 무리한 공격, 무리한 드랍십 활용 이런 것들은 양 선수 모두에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일단 방어적으로 일단은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는 김윤환 선수. 예, 병력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